하늘별바다 바다 정원에는 두 군데 3S 바다근해가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선 3S 바다근해에서 예쁜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에 보이는 근해가 그 첫 번째 일출 근해인데요. 사진 찍기 적당한 시기인 바닷물이 근해 발판 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. 이 영상은 목포 물대표를 기준으로 만조 시각 약 2시간 전에 들물 때 촬영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노을 근해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. 노을 방향 왼쪽 근해는 기둥에 10cm가량 물이 들어와 있고, 오른쪽 T자 모양의 근해 기둥에 바닷물이 도착해 있습니다.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바닷물이 더 들어오고, 만조 시각엔 T자 근해의 기둥이 약 1m 정도 잠기게 됩니다. 만조 시각이 지나면 바로 썰물이 시작되는데, 약 2시간이 지나면 영상과 같은 장면이 반복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만조 2시간 전 민물 땐 일출 방향에서 사진을 찍고 난 뒤에 노을 방향으로 건너가시고, 만조를 지난 약 1시간 반 뒤엔 노을 근해에서 먼저 촬영한 뒤에 일출 근해로 건너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기서 참조하실 게 있습니다. 노을 방향 근해에는 바닥면이 모래사장이어서 맨발로 입장이 가능하나, 일출 근해는 바닥이 돌, 자갈, 조개껍질 등이 있으니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때가 하늘별바다 펜션의 자랑인 해넘이 시간과 맞아떨어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인생사진을 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.